지랄하지 말고 짐 쳐오라 그래. 오면서 척 구하라 그래. 이 새끼 좀 장난하나 진짜. 이렇게 오는 거 거짓말인데요?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랜만입니다. 이 친구가 이제 사연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일단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간단한 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강동구 쪽에 살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.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200만 원을 빌려준 거고요. 7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유심을 빌려줘서 소액 결제를 70만 원 이상 가까이 한 거예요. 지금 못 받은 지가 얼마나 된 거야, 기간이? 거의 두 달이 넘었어요. 두 달 넘었어? 네. 그동안에 이제 뭐 돈을 달라거나 뭐 이렇게 요구를 해봤어? 네, 요구를 진짜 엄청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? 욕해요, 저한테. 뭐라고? 그냥 기다려. 기다려라.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었어요. 무한 반복이 두 달 동안? 네, 두 달 동안. 그 유심은 뭐야? 자기가 쓰고 요금도 자기가 매달 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폰 요금도 안 냈고 소액결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다 막았어요. 유심도 막고 발신 수신 못 받겠다 막아놓은 상황인데 등치 보면 당할 등치가 주택한테 매기면은 그냥 네, 근데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좀 그러면은 좀 저로서는 좀 되게 힘들 것 같고 등치에 비해 또 조금 마음이 좀 여린 사람. 근데 제가 그 형을 믿고 빌려준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와버린 상황이네요.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거는 돈을 왜 빌려줬을까. 그러니까 앞으로는 등한에 이번 계기를 삼아서 돈 뭐 이런 거는 절대 누가 뭐 하지도 말고. 네, 맞아요. 이름, 사는 곳,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. 아니 그래도 뭐 약속은 지켜야지 나도. 나도 솔직히 내가 뭐라고 100% 돈을 받아줄게 이건 장난 못하지만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. 자 우선은 네 전화기로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봐봐.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전화하면은 이상하니까. 그렇죠. 이따는 게 낫죠. 조금만 2-3분만 있다가 해보자. 자 34분이다. 아 받았으면 좋겠다. 카톡 보내봐 그 새끼한테. 지금 유튜버 만나서 방송 중이고 지금 전화 안 하면은 네 사진, 네 전화번호, 네 사는 곳 유튜브에 싹 다 깔 거야. 지금 빨리 전화해 이렇게 보내. 읽었어요. 읽었어? 좀 기다려봐. 전화가 오거나 뭔가 있겠지. 기다려. 초조해하지 마. 초조해야 될 새끼는 이 새끼야. 괜찮아.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막 초조하고 빨리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 이래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새끼 돈 안 주면 어떡하지? 돈 왜 안 주지? 왜 전화를 안 받지? 잘못된 거지.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.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. 두목도 이제 나이 먹어서 힘 빠졌을 텐데 참교육 콘텐츠 하다가 처맞을 것 같아 걱정. 처맞으면 땡큐지. 병원 브이로그 좀 찍고 나도. 내가 그래도 아무리 좀 늙고 힘이 좀 빠졌어도 나쁜 새끼들한테는 양아치 새끼들한테는 아직 그 힘은 있어. 20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네. 전화 걸어봐. 여보세요? 네? 혹시 유형 핸드폰 아닌가요? 누구세요? 저 유형한테 돈 빌려준 사람인데요. 핸드폰 아닌데? 나 알겠습니다. 뭐야? 그 네 친구도 이 새끼한테 돈 떼먹었다고 했잖아. 네. 걔한테 지금 연락해가지고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봐 서로. 그분 여자가 맞는데? 오케이 나 알겠어. 뭐야? 부모님. 부모님 번호야? 응. 확실해? 얘 말로는 그래요. 지금 이거 전화 안 받잖아 이거. 맞아 그러면은. 맞는 거죠. 그치? 응. 유지 형이 만나서 이야기하자. 지금 전화 못 잡았어요. 잠깐만 천천히. 방송 끄고 만나서 이야기하자. 연병하지 말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지금 있는 돈 빨리 쳐보내라 그래. 아니면 지금 경기 광주역으로 오라 그래. 만나러 갈게. 그럼 방송 끄고 가자. 방송 끄고 안 끄고는 일단 와. 야, 존나 띠꺼운 새끼가 순수하게 이렇게 하네. 이게 좀 방송의 힘인가? 이럴 때 좀 뿌듯해. 1시간 30분 걸리는데. 1시간 30분? 뭐라고 해? 그럼 일단 우리 1시간 반을 죽쳐야 되네. 지금 10시니까 11시 반. 경기 광주역은 뭐 현피 장소야? 지금 이 새끼 안 오고 있네요. 왜? 보호하면 간대요.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랄하지 말고 지금 쳐오라 그래. 오면서 쳐 구하라 그래. 이 새끼 좀 장난하나 진짜. 이 새끼 오는 거 거짓말인데요? 1시간 반 걸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니네 집으로 간다고 해. 가야겠다. 그게 더 빠르겠다.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냐. 와. 독산역이라는데요? 독산역이 어디야? 1시간 반이요. 그럼 지금부터 또 1시간 반이야? 12시까지 도착 안 하면은 바로 니네 찾아갈 거라고. 연락 온 거 있어? 10만 원 보냈네요. 10만 원 보냈다고?
10만 7백. 여러분들 지금 마치 자기 전 재산 10만 원만 딱 보내면 뭔가 잔고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거, 잔돈을 보냄으로써 마치 자기 전 재산을 다 보낸 거 마냥 잔대가 쓰는 거지. 그거 문자 보내놔. 배터리 없다고 개소리 터지 말고 우리 경기 광주역에 있으니까 연락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일로 쳐오라고. 12시라고. 그러면 네가 배터리가 앵꼬가 나든 그 상관없이 우린 니네 찾아갈 거라고. 지금 더 걸린다는데요? 가산 디지털 단지. 가산? 네. 그래도 오고는 있네. 가산 디지털. 1시간 52분이야? 기다려. 나 네. 아, 기다릴 거야. 아, 나 시간 많아. 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잔대가리를 쓰고 간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 할 처지는 아니지. 왜냐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고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. 쫄리는 상황에서 굳이 또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더 상황을 악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좀 믿어봐야지. 형 판교역에서 볼 수 있는 없네요. 판교역에서? 네, 보제요. 줘봐, 형이 보내줄게. 너는 저 가가지고 그 먹고 싶은 거. 나는 저기 딸기우유. 아, 이게 서울은 그렇습니다. 판교역 몇 번 출구인지 알려주고 거기서 기다려. 폰 꺼져도 거기서 그냥 기다려. 형님 저 닫았어요. 아 그래? 닫았어요. 아 진짜 뭐가 이렇게 안 되냐? 안 따라주냐? 나도 판교 한 번도 안 가봐서 1번 출구에서 만나자. 알았다 그래. 방송 끄고 왔으면 좋겠다. 계속. 그런 거 대평하지 말고. 알겠어요. 여기서 판교역이라 나도 내비 한번 찍어보자. 23분 18km. 어? 뚱이야? 네. 고생했다, 야, 뚱이야. 고생했다. 닉네임이 뚱이라고 하네요. 어디서 온 거예요? 성수동이요. 성수동? 네네네. 우리 저기 판교 갈까, 같이? 이 새끼 잡으러? 네네네. 그치, 온 김에 또 함께 하는 거야, 또 이렇게. 고생했다 온다고. 잘 마실게. 네. 와, 살 것 같다. 아, 좋네. 짜증이 좀 가시네. 그래, 그러면은, 우린 12시에 출발하냐, 그냥? 네. 자, 오랜만이다. 크런키 두 칸씩 먹으면 딱이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뭘 잘 먹어. 형으로 지금 막차 시간 충분히 지났습니다, 형님. 판교는 뭐예요? 판교까지 간다는 거는 뭐예요? 여기를 올라면 판교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. 그러면 지금 거기서 끝나가지고 여기를 못 오는 건가? 네. 그렇죠. 예. 출발할까? 네. 가자. 네. 하나, 둘, 셋. 아, 도착. 제야? 어디 가서 얘기할까?